아무래도 제가 살아보지 않았던 시대의 감성을 표현해야 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보다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안고 시작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한수라는 인물은 성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인물인데, 살아남기 위해서 악으로 살아야만 했던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. 새로운 이민호의 모습으로, 그리고 이민호의 고한수의 모습으로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.